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림의 NIB 전시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센스 2층 8825 부스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장치를 보여주는 부스를 전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보이려는 이 전시회는 그동안에 다림에서 1년간 전세계 방송 기술을 위해서 노력한 새로운 여러가지 이노베이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번째로 저희는 가상 스튜디오, 저희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가진 VR 스튜디오를 만든 이후 많은 회사들은 저희 다림의 트랙리스 기술과 PC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다림의 이야기를 가진 다림의 기술과 동일한 방향으로 많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가상 스튜디오 기술의 새로운 변화, 즉 이번에는 가상 합성 기술을 이용한 VR 가상현실 믹싱 기술을 통해서 방송의 새로운 스위처 믹서의 장을 열게 되고, 또한 그동안 여러 명들이 함께 뉴스를 하거나 토크쇼를 할 때의 가상 배경과 다양한 카메라를 넣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림은 그동안 다림이 만든 기술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보이는 이 기술은 저희가 부스의 왼쪽 편에 설치를 해서 누구나 1시간 안에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해서 가상 스튜디오가 이제는 트래킹 시스템을 넣은 스튜디오에서 이제는 어느 공간이나 여러분들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멋있는 스튜디오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이 스튜디오를 조립식으로 상부에서 벽과 또 장식품과 책상과 3D 그래픽스를 만들므로써 여러분이 만드는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만드는 카메라 액션, 여러분들이 보이는 컨텐츠의 내용을 가지고 어느 곳이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 V스튜디오라고 하는 가상 스튜디오 기술은 그동안 저희가 iStudio, 작년에 주력을 했던 프레젠테이션 가상 스튜디오와 더불어 이제 본격적인 방송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출시하는 장비는 새로운 크로미디어 방송국 가상 스튜디오에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 그린스크린 기술과 방송국을 만들 때마다 필요한 콘솔, 저희는 이것을 마이크로 콘솔이라고 해서 이런 가방 하나에 책상 두 개와 콘솔이 설치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드 조명과 LED가 함께 만들어지는 조립식 스튜디오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이 가상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솔루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다림이 두 번째 전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메시지는 자동 송출 서버입니다. 이 올인원 자동 송출 서버는 ingestion, playout, titling, streaming을 하나로 만들어서 앞으로 UHD 방송과 같이 수많은 스마트폰의 방송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소의 운영 인력과 또 가장 고화질의 다양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림의 FS는 그동안 수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어져 와서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알려진 제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새로 출시하는 비디오월, 그동안 스티브 잡스는 아이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 세계의 벽은 다, 월은 다 스크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다림이 이번에 커브드 스크린, 즉 방송국의 비디오 월을, 뉴스룸을 이 커브드 프로젝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줄 가는 문제, 설치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감히 다림에서는 뉴스룸에 대한 대중화, 저희가 가상 스튜디오 대중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한 것처럼 이제 뉴스룸을 수억, 수십억씩 들지 않아도 멋지게 여러분의 공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MBC, SBS 같은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멋진 스크린들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양한 뉴스룸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저희 이번 부스의 중앙 부위, 즉 여기 보시는 이 프로젝터와 4m 이상의 스크린에 프로젝터를 이용하는 그립, 그리고 거기에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디오 월 솔루션은 두 가지, 즉 플랫 스크린을 이용하는 SM5000F와 또 커브드 스크린을 이용하는 SM5000C로 공급이 되어지고, 이 두 가지 솔루션을 가진 여러분의 새로운 뉴스룸 솔루션, 즉 여러분 책상을 놓고 거기에 뉴스 아나운서가 있고 뒤를 배경에 컨텐츠를 올리면서 크로마키를 쓰지 않아도 멋진 뉴스로 하는 최신의 트렌드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룸 솔루션은 우리가 이 뒷벽에 컨텐츠를 자유롭게 매니징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복잡한 뉴스룸이 아니라 초보자도 이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특징은 누구나 그 세팅, 복잡한 그 커브 스크린에 대해서도 그 지오메트릭 캘리브레이션이나 컬러 캘리브레이션을 바로 할 수 있다. 또 그 안에 여러분이 보이는 스크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니터와 다양한 내용처럼 그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는 것처럼 그 스크린 안에 컨텐츠의 변화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외부에서 있는 IP나 혹은 SDI 신호들,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자유롭게 시퀀스 혹은 스위칭 매니징이 되게 되어져 있어서 누구든지 더 멋진 방송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각 씬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씬 매니지먼트 스위칭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비디오 월 스크린 컨트롤러가 전문가 없이도 최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기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마찬가지로 컨스턴트, 소위 플랫 월에 대해서도 만들어지게 같은 원리에 의해서 지어가 되게 됨으로써 누구나 이 플랫 월 안에서 여러 장의 모니터를, 그것도 엣지가 작은 그 스크린들을 붙여서 쓰는 경우에는 더욱 멋진 스크린을 하게 되고, 이 스크린들이 꼭 여기 붙어 있지 않고 코너를 만든다 하더라도 해당하는 부분에 윈도우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모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지들을 처리하는 에지 브랜딩, 에지 컴펜세이션 기능이 들어가고, 같은 방식의 멀티 씬, 여러 씬들을 조정해서 시퀀스로 둘 수 있고, 또 이 안에는 가장 강력한 업스케일, 아마 전 세계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스케일러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비디오를 멋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스튜디오 세상은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상 세계에 만드는 그래픽 기술의 버추얼 스튜디오와 또 뒤에 벽을 만들어 놓고 그 벽 안에서 자유롭게 뉴스룸을 만드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바야흐로 방송의 스튜디오의 새로운 뉴스룸 시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비디오 월은 이번 SU8825의 중앙 부위에 설치돼서 여러분 직접 오셔서 볼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뉴스룸 솔루션에 이어서 또 새로운 시장, 즉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방송 콘텐츠 중에 하나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저희는 방송국을 스테이션, 방송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방송국을 여러분의 세미나장으로도, 발표장으로도,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무실 안에서도 방송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공간에서 전문적인 방송이 방송으로도, 유튜브로도,
아프리카로도 또 여러분의 회의가 스카이프나 행아웃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처럼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서 그리고 때로는 다른 장면을 다양한 가상 칠판을 활용하는 방식 다림의 세계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여러분의 스튜디오 안에서 직접 세트를 만들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가상 일렉트릭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스스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어느 공간이든지 공사 없이 작은 곳에서 방송국을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공간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송이 되고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번에 부스의 오른편에서 직접 아마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전세계를 하고 중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곳에서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때로는 여기에 화상회의 상대방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메뉴가 보여지기도 하고 출력 화면을 보면서 혼자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장치가 바로 아이스튜디오가 되면서 우리는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화가 분명히 2005년 다림의 기술로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솔루션, 즉 여러분이 작은 공간에 이렇게 놓고 방송을 하는 스튜디오 솔루션과 또 이것을 교실 안에 넣고 있는 렉처 스테이션, 강의를 녹화하거나 방송하는 스테이션, 그리고 화상회의 안에 넣는 이런 그린스크린을 전동으로 내리고 그 안에서 화상회의가 되는 화상회의 솔루션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전 세계에 공급이 되어지고 놀랍게도 이 모든 장치는 이렇게 트랜스포터블 백으로 제공이 되어져서 언제나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전 세계 항구에서 직접 쇼핑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이어서 다림은 이 리셉션 데스크에 작은 노트북을 두고 오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는 것이 녹화되는 이 스튜디오 그리고 그것이 전송되고 방송돼서 크로마키 없이도 그 화면 안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한 노트북 안에서 합성이 돼서 나가게 하는 소프트웨어 올리 버전의 이 스튜디오와 그것을 전문적인 장치로 구현하게 하는 카메라를 연결한 이 스튜디오 프로 솔루션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스튜디오는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는 이런 크로마키 기술을 쓰지 않고 그냥 이미지들을 가지고서도 버추얼 공간에 믹싱하는 VR의 새로운 기술을 써서 저희는 이것을 AR 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VR 인터랙티브 보드가 제공되고 자동으로 씬 스위칭 여러분이 앞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커지고 또 여러분의 마우스가 모니터로 올라가면 모니터가 커지는 그러한 씬 스위칭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 솔루션도 역시 우리가 몇 가지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능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노트북으로만 되는 이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여러분이 i4, i5 급이면 대략 이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최적화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전문 카메라 트래킹 장치와 세트를 연결하면 강의 녹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동안에 단조로 왔던 강의 합성 녹화 방식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 아름답게 합성하는 것이 되고 이 장치를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실이 아닌 세미나실에 놓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답답한 프레젠테이션 얼굴과 칠판이 함께 보여지지 못하고 떨어져 보여졌던 곳에서 이렇게 합성 화면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랑 강의를 프레젠테이션 회의를 드디어 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는 또 지난번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방송 지원 기술을 저희가 활용해서 이번에 세계 최초의 CG 기능이 제시되는 합성되는 업스케일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컨텐트가 그동안 만들어진 HD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할 때 이것과 그 외부에서 오는 자막을 합성해서 다양한 효과 믹서 스위처 ME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업컨버터를 만들고 그 화질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번에 처음 출시를 하게 되는 전시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이 버추얼 기술을 하면서 스튜디오 제작에 해당하는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크로미디오라고 해서 이 부스 뒷편에 이렇게 쭉 제품들을 전시해서 다양한 형태, 즉 돔도 있고 룸 형태도 있고 코너 형태도 있는 방식으로 해서 이 전시장에 제품을 보인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트랜스포터블, 세계 특허 기술인 트랜스포터블 그린스크린 기술 외에다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그 모든 크로미디어는 LED 그리디 라이트이 함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CML 스튜디오 형태는 이렇게 스테이지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조명이 위에서 다 내려오면서 동시에 이것이 아주 가볍게 이동 배치 설치가 되는 새로운 특허 기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림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전 세계에 다림의 방송 기술, 한국 방송 기술의 자존심 다림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에 놀라운 소식으로 파급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이야기, 우리가 열심히 만든 다림의 방송 기술, 프로덕션 기술, 스위칭 기술, 그리고 가상 기술을 통해서 방송국을 다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방송을 전 세계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NIB 8825 부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